돼요? 된다니까? 정말요? 아, 나빠! 못 믿어! 아, 된다니까. 큰 소리를 치긴 했지만 자신 있는 것은 아니다. 냄비 버리지 마. 스쳐내면 냄비 버리면. 어, 안 될 것 같아. 물만 가득 있어. 물을 왜 이렇게 많이 넣어? 물 좀 받았다는 거지. 여기다가. 아빠도 지희도 밥물 양을 맞추는 건 처음이다. 밥을 앉혀놓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뭔가를 만들고 있다 했더니 독특한 모양의 계란 프라이가 만들어졌다. 내줘? 아, 밥 됐어? 네. 하나 조금 더, 조금 더 익었어. 괜찮아? 딸의 평가가 걱정됐는지 미리 변명을 해두는 진성 씨. 아빠 처음 하는 걸 치고 이거 잘한 거야, 봐봐. 괜찮지? 정말 덜 익었다. 그래서 먹을만해? 어떻게 했지, 그럼 이거? 먹자. 다시 못해? 너는 다시 마시지 못하는 거지, 이제. 그냥 그러면, 먹어, 그러면. 물만 한번 먹을까, 우리? 아니, 그냥 먹어. 아이, 밥도 다 탔네. 밑에는 타고 위엔 아니고. 아유, 진짜. 질다 되다 잔소리만 했는데 막상 해보니 쉽지 않다. 아빠 해. 다 탔다. 응? 이거 안 탄 걸 못. 해물 굽는데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다. 맞다. 응? 그래도 배가 고팠는지 타버린 햄까지 맛있게 먹는 지희. 아빠를 위한 위로의 말도 잊지 않는다. 녹은 안 탔다. 안 탔어. 응. 한동안 잠잠했던 진성 씨 전화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. 네. 항상 바쁘다는 말만 되풀이하던 아빠가 자신을 위해 못하는 밥까지 해주는 모습을 보니 어린 생각에도 그 마음이 전해졌던 모양이다. 진짜 맛있어요. 네. 그냥 뭐. 예. 고맙습니다. 근데 왜 맛있다 했어요? 삐지니까. 삐지니까? 진성 씨는 오랜만에 딸의 환한 웃음을 볼 수 있었다. 그날 밤. 지희야? 갑자기 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. 집안 여기저기를 찾아 헤매던 진성 씨. 그런데. 지희, 어디 뭐해? 책상 밑에서 찾아낸 지희가 울고 있다. 어? 아빠한테 은행째지, 엄마한테 은행째인가? 아빠. 좋냐? 응. 아빠랑 안 갔어도 아빠가 돈을 주니까 니네들이 배울 수 있는 거야. 그래서 하기 싫으냐? 해볼게. 너무 지금 정성이야, 진짜. 궁금하신 물어볼 거 아니야, 형님한테. 쟤 누구냐, 그럴 거 아니야. 형, 나는 아니야, 먹어, 그냥 먹어, 아니야. 먹어, 아니야.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마미로봇에서 물걸레 로봇 청소기를 드립니다.